안녕하세요.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 문화 맛김 먹자골목입니다. 오늘 여기 부산 서면에서 이쪽 먹자골목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 많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이 복잡한 분위기입니다. 여기서 한번 부산의 먹자골목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서 보니까 여기 많이 사람들이 그 와가지고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예, 여기 사람들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이쪽에 그 서면에서 서면 그 이쪽이 상당히 그 부산의 서울의 명동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하는군요. 많이 먹자고 먹고 있고 사람도 많고 그 옛날 그 해운대 쪽의 풍경과는 다른 그 약간 그 그런 먹자골목의 그 분위기가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올라가면은 여기 무슨 백화점이 나오고요. 이쪽에 골 먹자골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저 음악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복잡합니다.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.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. 네, 그렇다. 하남대기 뜻도 있고요. 모든 통과하네요. 예, 여기 사람들도 아직 많이 와 있습니다. 여기 모든 것 같습니다. 옛날 연산동. 먹자골목이 많이 있습니다. 화려한 먹자골목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사람들이 많아. 먹자골목이 많이 있습니다. 호스텔 카트 6번씩이군요. 6번씩이고
제 밭은 아직 문을 안 열었나 봅니다. 넓잡은 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좀 들어보겠습니다. 사람들 진짜 많고 굉장히 번화한 곳입니다. 서울보다 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